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알려드릴 말씀 알려드리고, 또 공략을 해볼 종목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은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대신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제 저희가 빨간 주식 유튜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최근에 또 구독자 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내서 더 좋은 정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저희가 또 이번에 강연회를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벡스코어에서 1월 13일 강연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3시 30분부터 저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1599-0700번으로 하시면 되고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 2024년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종목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2월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뭐 시장 가리지 않고 좋은 종목군으로 선점하는 재료를 선점하는 트렌드를 선점하는 매매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 1월달 그리고 2024년도에도 주도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오늘 나왔던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에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들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CPI가 3% 이하로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움직임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3.4%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덜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일 깜짝 반등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중 4%까지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10월 때까지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5%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1월 달과 12월 달에 시장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까지 내려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간다라는 이슈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하더라도 미국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제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또는 이자를 낮출 수 있는 행위가 나올 것이니까 신규 투자가 지금부터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이 CPI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은 다시 한번더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금리가 다시 한번더 인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중간 회의를 하는 것이 1월 말이 될수 있는데 그 1월 말에 FOMC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졌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상승과 하락이 좀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대신에 우리가 음모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현재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폭이 제한되는 모습들인데, 이는 이제 중동이나 불확실성과 좀더 연관지어서도 또볼수 있습니다. 과거 11월 달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중동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중동 불확실성 확대가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장기화가 돼줘야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당히 뭐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중동 사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 텐텐베거 시간에 언급했던 홍해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디냐면 홍해가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지금 에티방군이 어디 소속이냐? 지금 MN 여기. 왜 여기 이 홍해에도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대부분 수출할 때 이렇게 넘어오겠다.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유럽을 갈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수에즈운하.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홍해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버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밑으로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희망봉 찍고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과거에 러시아 함대가 이걸 이렇게 돌아서 와서 일본한테 졌죠. 러시아 최강 함대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들어 또다시 한번 이번 주 이슈가 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냐면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왜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사우디, UAE 다 여기가 보면 다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 많은 원유들이 이 여기를 통해서 해협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마찬가지 홍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상현상 마찬가지로 해운 가격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에 운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고 한 군데가 이제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그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현재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운임료가 상당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테마성 재료로 반짝반짝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원래 이 불길한 예감은 적중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 이제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 이것이 이제 뭐 계속적인 이슈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테마적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은 올랐을 때 이제 쫓아서 추격 매수를 하면 곧장 물리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조금 눌렀을 때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또다시 빠졌을 때 가져가시면 또다시 깜짝 급등이 또 나오고. 또다시 또 쉬었다 깜짝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고 이상로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불확실해진다면 시장이 지금부터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되겠지만 하락폭도 제한되는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다. 보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일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먼저 좀 한번 해본다면 우선 이제 삼성의 AI 폰이 1월 18일 날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더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오늘 일부 반등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런 팹리스 관련주들 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한 어버브라든지 또는 최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의 저가 매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자, 또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19일 날 예약 판매가 진행됩니다. 1월 19일부터.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월 2일 날 정식 출시가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빨리 판매가 매진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메타가 출시했던 부분도 35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450만 원짜리가 쉽게 매진될까? 쉽게 품절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원인은 뭐냐면, 6만 대에서 약 8만 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만 대에 8만 대니까 몇 개 안 찍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바라봤을 때는 언론의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이번에 매진됐다. 몇 대를 찍어냈는지, 몇 대를 출시했는지는 안 나오고, 그냥, 예약 판매에서 품절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찍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이슈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6만 대를 찍어내도 예약 판매 때 6만 대 전 세계적으로 다 팔려버리면, 이거는 품절된 거니까, 추가적으로 또 물량을 찍어내야 되는, 그죠? 초도 물량을 완판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테마에 대한 움직임도 시장에서 들썩거릴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이따 한번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많이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장기평에 대해서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지수를 강하게 푸시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봅니다. 자, 지수 움직임 잠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코스피 지수를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요 밑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어디냐면 240선과 480선이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여기 요 선이 지금 뭡니까? 이게 여기 위에서 있는 게 보면 또 장기평선이 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장기평에 대한 밀집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로 다시 한 번 더 2550선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나타내는 반격이 이루어지는 다음 주 시장이 될 것이다. 대신에 이제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계속적인 저항이 지금 존재하는 자리거든요. 2550도 그렇고 2570포인트도 그렇고 계속 저항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건전한 조정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전한 조정 안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850포인트 부근 자리가 다중바닥을 앞에서 형성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대단히 어렵다. 오히려 이제 지지 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빠지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대신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들이 상당히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 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결국 낙폭과대나 현재처럼 이제 순환매가 돌던지 또는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수출주 위주의,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렇게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훑어봤고, 그래서 너무 막 시장에 여기서 또 한 번 더 크게 출렁거릴 거 아니냐, 그런 불확실하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낙폭과대가 부각되면서 주도주가 반격할 수 있는 움직임을 오히려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한번 일정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봤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이제 로봇 관련해 가지고 로봇 AI 생성의 AI가 한번 달려갔기 때문에 로봇도 반드시 한번 달려간다. 자, 일단은 예상대로 로봇도 한번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로봇주들의 움직임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수를 조금 땡겨줄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 움직임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로봇주들이 보면 대부분 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좀 더 낙폭과대가 컸던 로봇주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오늘 이제 그 로보티즈, 로보스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보스타가 16% 종가상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는 LG에서 지분이 들어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LG전자가 로봇 관련한 M&A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슈로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분봉을 보시면 장 후반에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반짝 다음에 쭉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로봇들도 힘을 못 써버렸어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20%까지 올랐지만,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번 빡 치고, 그다음부터 계속 밀려서 내려, 마지막에 땡겨 올린다고 했지만, 힘에 조금 붙이는 모습들이었고,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 움직임은 만들어냈지만, 5%가 하루의 변동폭이 맥시멈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타거리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SPG 이런 것들도 보면 오늘 반짝 했지만 결국 종가상으로는 20선에 대한 돌파도 못 이뤄냈어요.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돌파를 못 해버리면 한번 뒤로 다시 밀리거든요. 지금 이제 로봇주가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시장이 좋아가지고 CPI가 낮게 나타났다면 로봇주도 오늘 강하게 쳐서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운 시장의 분위기였다. 결국 이 로봇주들이 밀려버리면서 시장을 상승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빠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장중에 한 2,000개 이상까지도 드러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0개가 빠져버리고 코스닥은 1,300개 빠져. 마지막에 그래도 끌어올려가지고 뭐 코스닥은 1200개가 빠졌고 코스피가 600개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800개 정도 나왔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강보합만 돼도 그건 상승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우리가 소형주 시가총액 1000억 안 되는 거 제외하고 하면 뭔가에 대한 이제 강한 종목이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왜냐, 해운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는 이미 갭이 떠서 출발을 해버렸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 따라잡기도 대단히 힘든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봤던 거고. 다른 여태 이제 로봇주들도 보면 이제 스맥은 좀 움직임이 나는데, 스맥은 이제 종목이 또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폭이 또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강하게 푸시가 한번 들어왔지만, 이번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부터 오늘은 또 쉬어가 버리는. 또는 유진로봇도 로봇 청소 관련이지만 마지막까지 강하게 푸시하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한 번씩 시세가 들어왔지만 힘이 조금 너무 약했지 않나. 우리가 이제 생성 AI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한 번씩 다 보냈거든. 그런 부분에 비하면 제 로봇은 조금 약했다. 오히려 이제 로봇 안에서도 V1텍 이런 기업들을 좀더볼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협동 로봇 안에서도 이제 그 V1텍의 자회사 시스콘 같은 기업들은 이송 장비거든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도 보면 이렇게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뭔가 잡아서 하는 로봇이 아니라, 얘는 이제 이송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니까 좀더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로봇주라는 것까지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 자동화 이루어졌을 때좀더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에서 좀더 강세를 보였다고 보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들 한번 같이 AS를 한번 해봤고,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이 좀 바뀔 수 있는 기업들 대형주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제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대한 합병 이후에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움직임이 그 뭐랄까 이제 캔들로는 대단히 안 좋은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제 투매 물량이 형성됐다,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전날 요게 요렇게 지지를 밟고 반등 나왔고 오늘은 장중 빨강색이 되었다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지금 실망 매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날, 그래 우리 다음 주에
갭이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여자를 또다시 돌파하는데 힘을 또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왜냐 합병하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다음 주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일 것이다. 좀 더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한 22만원에서 위로까지는 한번 베팅을 강하게 셀트리온 그룹이 한번 쳐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월달까지 바이오 USA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기에 보면 AACR이라든지 또는 ASCO 행사들이 여전히 스케줄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에 키워드로 본다면 비만약이라든지 또는 고난의 우리가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 관련해가지고 도난의막에 대한 부분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AI 신약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시장에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해 블락딜 이후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는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12만원 때부터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신규로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가 저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하방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요번 2024년도의 큰 흐름 자체는 무인화와 자동화입니다. 이건 이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이슈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대형주에 대한 부분은 이런 종목분들로 뭐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시장이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이제 실적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실적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주들입니다. 2024년도에 미국도 다시 한번 더 좀 더 일자리를 확장시키려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소비가 회복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현재 기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죠. 실적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쉽게 못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요인이라 보고 결국에는 실적과 주가는 우상향으로 같이 동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간에 보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만 큰 수익을 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빠졌을 때는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제 반도체 장비 쪽도 보면 이제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반격의 시그널이 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18일 날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생성형 AI 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번씩 다 밀렸습니다. 그죠? 한 번씩 다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밀려버렸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XM이라든지 이스트 소프트도 그렇고 챗봇 관련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여전히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죠. 추세가 꺾이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생성 AI는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셔야지만 2024년도 1월달, 뭐 우리가 2024년도 끝까지도 괜찮다고 보지만 1월달만 보더라도 좀 더 웃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라운피플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단기적으로 한번 빡 쳤다가 지금 조정폭은 좀 들어왔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추세거든요. 이 추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성의 AI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전 프로 관련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보면 과거 이제 유플렉스나, 그죠? 유플렉스나 한국 컴퓨터,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그 JMT는 요거는 이제 시가총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JMT보다는 한국 컴퓨터가 낮고, 그리고 이제 더구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 프로 관련주로 좀 편입됩니다. 뭐 LG 노텍이나 LG 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쪽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죠.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쉽게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금 보수적이라면 이런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더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 결국에는 다음 주도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종종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뭐 흥하이온이 이제 대장주지만, 흥하이온은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 또다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HMM은 최근에 M&A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외부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남아 있는 해운주가 이제 KSS용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주봉상에서 바닥을 찍고 돌려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흐름을 좀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해운 관련된 이슈가 확장되면 또 국내 이제 물류 관련된 이슈도 또 함께 나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쿠팡 물류 관련해서 이제 동방이라든지, 그다음에 KCTC.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테마성 움직임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테마. 뭐라고 할까요? 아유. 조금 진득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재료로 그냥 이제 단타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도 시세는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실적 이슈로 뭐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들 이제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무인주 차장 이슈나 또는 충전소 이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재평가를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그 삼성 SDS가 아까 전에 고가라 좀 부담된다는 엠노 이런 것들이 삼성 SDS 관련해서 또 스마트 팩토리 네트워크를 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엠노도 한번 주가에 대한 신고가 가능성은 한 번은 가야 된, 가는 거죠. 이 정도만 되면 한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주 관련해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운임 관련해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아직 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음식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순환매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대한제당, 뭐 설탕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또 들썩들썩거릴 수 있는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자리들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 이슈가 좀더 확장되고 의료기기가 또한 번씩 또 수출주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조금 작은 기업인데도 이제 인바디나 인바디 같은 기업들, 뭐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나 우리가 이루다,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니까 실적도 이제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1월 중순 지나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실적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시장이 조금은 상승을 하면서 끝을 내줘야지만 또 다음 주에 기대감도 생기고 할수 있는데, 이번 금요일장은 너무 무기력하게 시장이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고, 왜냐면 이게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가 돼버리면 이게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뭔가를 이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을 한두 번 겪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되풀이가 되면서 그래도 다시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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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시장은 꾸준한 우상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틀 동안 조정 나올 게 하루 만에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낙폭가대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공격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1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강의가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로 오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직 강연에서만 특별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핵심 추천주 베스트 5 특강, 그리고 원리 클래스 주식 교육 10강, 스마트 밴드 2개월, 회원방송 1개월의 원래 가격이 저희가 7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연회에서 할인 혜택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또 기성의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강연의 혜택을 그대로 똑같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연에 오신 분들, 요거를 일단은 여기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우넷입니다. 와우넷으로, 한국경제TV 와우넷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제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여기 이 2024년 미래 주식 요거를 이제 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종목이 적혀 있고, 여기는 주식 교육이 적혀 있습니다. 자, 주간 베스트도 제가 또 요번 주 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뭐한달 4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할인 이벤트를 하더라도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할인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은 55만 원입니다. 두 달에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 클래스 특강, 그리고 핵심 추천주, 2024년 핵심 추천주 5개. 자, 그리고 스마트 밴드 2개월, 회원방송 2개월, 1개월, 1개월, 2개월, 교육 다시 보기까지 다 해서 이번에 55만 원으로 진행하는데, 홈페이지에는 가격이 안 뜹니다. 홈페이지에는 가격이 안 뜹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하신데, 02-3490-451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너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200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서 토요일날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방송은 하루에 두번 진행됩니다. 오전 한 번, 오후 한번 진행되고, 문자로 매수가나 또는 매도가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문자도 다 나가고 하니까요. 방송 자주 못 듣는다 하셔도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강의는 1월 13일 부산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연회 때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일주일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주에는 반격의 실마리가 시작된다라는 거